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으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 떨어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41편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2절에 나온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밤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시편 141편이 밤에 드리는 기도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을 저는 마음에 어떻게 와닿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밤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밤의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간절히 무엇을 구하겠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어서 오심을 기다림은 그만큼 이 땅의 삶이 공고한 밤이라는 이야기고, 또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때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령으로 이거를 썼느냐. 오직 그는 간절히 주님만을 바란다는 자기의 심령을 토해냅니다. 이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드리는 노래요, 간절한 간구입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그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앞에 분향한다는 이 분향함, 성소에 들어가서만 분향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 노래를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니까 내 믿음이 뜰의 믿음이 아닌 성소의 믿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밤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손을 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디서 부르냐? 성막 밖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뜰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서 왔다 갔다
가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의 길을 가지만 이 의인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기도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 같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든 예배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분향단이 금초대가 빛을 비추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초대는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자기 임의로 하면 큰일 납니다. 불을 갖고 들어가서 불을 붙였던 사람, 제사장이죠.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불을 붙였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내린 불, 그 불이 아닌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불을 가지고 가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죽는 것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육적으로 죽어야 죽었다고 느끼지 영적으로 혼적으로 내 영혼이 죽었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드리면은 혼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져요. 영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고 치더라도 혼적으로는 내가 내 정욕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닌 기도를 할 때 결국은 내 혼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이가직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고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내 뜻대로 기도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서 올라가는 기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올라가지고 있는가? 계시록 5장 8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이 금향단에서 분향해서 올라간 그것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단에서 성소에서 드려진 그 분향한 제사는 성도의 기도요. 이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지고 있다. 성소의 생김생김이 하늘의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을 때 언약궤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향단과 언약궤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으니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단에 불을 담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이제 응답을 하실 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바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불의한 것들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불의한 것들은 드러나고 또 그 불의한 것들을 내어 쫓겨서 번개가 번쩍 주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역사,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직접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심판을 얻는 자들에게는 다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다 이렇게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 향단에 드려져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피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진 성소에 들어간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자의 기도는 성령의 비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3절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은 그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을 내 입에 세우시고 이 입술을 지켜서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부정한 말도 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마치 불평인 것 같은데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단 한 분인 구원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였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모든 일을 주 앞에 하기 위해서 혹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이 밤을 드리는 기도는 아침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뢸 때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직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기도가 모든 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여러분 입술에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말이 전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니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거하는 성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심령에 운행을 하는데 영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다 성령의 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영과 혼 사이에 우리를 갈라놓은 이 모든 것들이 찢어져 버린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할례가 받아져서 하나님을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영에서부터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다 그 영이 이끌림을 받으면 모든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니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살리는 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죠.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즉 성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의 기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고 또 내 영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 그 성령이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모르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꼭 구하세요. 방언이 통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방언을 통변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입술로 기도해서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영어로 기도를 해도 방언 통변이 되어져서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든 다 내 마음에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알게 되어져요.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시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진정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그 경건이 모두가 헛되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의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입술로 말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경건은 헛되고 오히려 나를 더럽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아무리 이것이 참 진수성찬이다. 이것이 풍족한 것이다. 여러분 풍족한 세미나도 있고 굉장한 부흥 집회도 있고 뭐 많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라면 사람이 만든 진수성찬이에요. 악인이 만든 진수성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라고 말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어질 수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것은 악한 자들이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그것,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만 성령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여러분 외워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할례받은 심령이 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보좌가 내 마음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한 평강인 거예요. 그 평강, 십자가에서 주신 그 평강만이 우리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주장, 내 의가 없어야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죄인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해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고 또 우리 5절의 말씀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를 쳐도 그냥 그것이 은혜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때 당시엔 대단한 의인이죠. 그들이 누굴 쳤어요? 예수님을 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쳤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도 은혜로 여기고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머리가 일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생각이 거절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어느 만큼 있을 때 잘못됐다고 꾸짖으면 뭐가 와요? 분이 올라와요. 잘못됐다고 꾸짖을 때 분이 안 올라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무엇으로 책망을 하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머리를 쳐도 기름 부음으로 여긴다고 할 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어딘가에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저도 여러분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게 옳은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책망을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어느 날 그것을 그 사람이 알아서 아 내가 지난번에 몰랐어서 그렇게 말했노라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확실하게 나는 아니까. 확실하게 그럼 아는 만큼 돼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근데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적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도 감사하면서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서 역사한다.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망에 넘어가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경지까지 이르겠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증거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를 살리는 생명으로 네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우리를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때가 올 때 내 말이 닳으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을 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도 건져내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가 죄인처럼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은 재판관이 되어져서 맘 놓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자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를 대적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그 모든 왕권은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부음은 사울을 섬겼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왕이 권세를 가졌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들의 선지자들이 거짓됨을 그가 드러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엘리야의 영이 오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고 기록한 말라기 그 선지자의 영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물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왜 내 귀에 들리게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뭔가 풍성하고 뭔가 진수성찬을 주는 것 같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적해서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바로 성소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무너져서 반석 옆에 쓰러질 때 내 입술의 말을 그들이 듣는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말할 만큼 죽은 문턱까지에 이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질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서지셨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 이와 같이 부서지셨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십자가만이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은 줄로 알았던 만큼 그 고통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이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실 나의 참 구원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오직 이 밤에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피합니다.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빈궁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심령이 공고한 상태가 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고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공고예요.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심령이 너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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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심령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심령,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평강이 저의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까. 그래서 그 평강,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점.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이 증인들이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성이 마치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놓여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소돔, 불에 태워진 곳, 영적으로는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킨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기뻐하였어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죽여놓고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는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흘 반 동안을 그렇게 시체를 놔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한 것이 석 달 반 동안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그들이 원수들의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들의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놓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해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성소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는 이 밤을 다 맞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선지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점찍고 인치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밤을 지날 때 나는 어떤 자가 되겠는가?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만 섬긴 사람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러나 자기가 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져서 그들은 멸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한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각각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영생을 어떤 자에게는 영멸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자냐? 바로 내 심령이 할례를 받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성소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이 오직 무슨 입술이 되어져요? 살리는 입술, 생명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짚어채우셔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입술,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것을 이는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밤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자가 되어진 자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심령으로 지켜야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킨 자가 성소 신앙인이요 마음을 지킨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자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핍박 중에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편 141편의 기자가 참으로 그 밤중에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이 찢어지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평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소에서 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 아버지께 들으신 바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에 올려지고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양식만 먹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요동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십자가만이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겸손의 허리를 통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이 세상의 재판관자들을 던져버리시는 그날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승리의 개가가 울려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